세계 잼버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인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각국의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긍정적 모습을 심어주려고 했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 행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상황입니다. 오늘 12일까지 예정됐던 잼버리는 정부의 준비 부족과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사실상 조기 철수했습니다. 지난 8일 새만금을 철수한 참가자들은 전북 8곳의 시도로 분산되어 한림문화를 체험하며 남은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인 잼버리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미흡한 대외 준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제기됐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잘 준비되고 있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발생, 해충 피해, 부패하는 축제공, 태부족한 의료시설과 의약품, 심지어 성범죄 의혹이 발생했을 때도 주무부처 장관은 별일이 아닌 듯 치부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정량을 보일 수 있다는 망언으로 국제적 코미디를 연출했습니다. 위기 대응 역량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조기 퇴원 결정으로 참가자들은 8개 시도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입국도 하지 않은 국가 참가자의 숙소를 배정하는 등 총국이 발생하는 등 허술한 준비에 수습 단계도 우왕좌왕했습니다. 갑작스런 분산 수용 통보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참가자들 위한 프로그램 마련하라 예상치 않은 비상금에 돌입하는 등 진단을 빼고 있습니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수습은 지자체가 하는 꼴입니다. 이번 잼버리로 대한민국의 총체적 무능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좌화자찬, 여당은 전정부 탓, 야당 탓만 합니다. 반성과 사과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이 부끄러워할 정도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조롱받은 나라가 됐는지 정부를 재상으로 제대로 원인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잼버리라는 오명을 더 씌운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에 대한 국회 현안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응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을 위한 몸부림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임명 전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인 인물입니다. 수많은 기사 요약, KBS 인사 개입, MBC 정상화 전략 등 MB 정부 당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 했던 일들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배우자를 통한 인사청탁 의혹, 명진 스님 사찰 논란, 아들 학폭 논란은 아직 확실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부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로 폄훼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증여 논란, 증여세 탈세 의혹 등 이동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장 의도가 있는 잘못된 인사라고 답했지만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면은 채 대통령실은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5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는 KBS 이사선임, MBC 방문진 이사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과반도 안 되는 두 명이 의결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방통위 설립 취지도 무시하며 언론장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언론장악 움직임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언론장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부의 모습에 한 말을 잃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촉구합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지명뿐 아니라 KBS 이사선임, MBC 방문진 이사선임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논란이 없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여야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맞게 5인의 방통위원이 모였을 때 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최악의 정부로 언론사에 기록될 것입니다.